예. 그 다음에 경로 선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 선택. 보통 이제 라우팅이라고 그러죠. 라우팅.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경로 선택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이거는 일단 그 네트워크 기술이다. 네트워크 계층의 기술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OSI 7 레이어라는 계층 구조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될 텐데, 경로 선택. 자, 그래서 경로 선택은,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림을. 이렇게,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요. 이게 무슨 그림이냐면, 교환기입니다, 교환기. 논리적으로 그리는 교환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교환기는 우리가 앞에 시간에서 충분히 배웠죠? 그러면 이 교환기는 저장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저장소가 있다. 저장소가.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통신 회선이죠. 이게 통신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패킷들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패킷들이 들어와서 특정한 경로를 타고 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저장소죠, 저장소.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라우팅이 있다는 얘기예요, 라우팅. 그러니까 경로 선택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파트가 아니라고요. 이 교환기 내부에 존재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킷들이 들어오면, 여기에 차분히 이렇게 착착 저장이 됐다가, 이 패킷들은 경로 선택에 의해서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결정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 선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고정 경로 방식, 고정 라우팅, 그 다음에 범람 라우팅, 그 다음에 적응적 라우팅,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요거를 좀 유념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는 플로딩이라고 그러죠. 플로딩. 범람 라우팅. 그러니까 고정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패킷 자체가 이미 결정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여기 번을 부여할게요. 1번 경로,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있다. 보시죠. 우리가 경로 선택은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일단 교환기를 교통으로 얘기하면 이게 교차로죠, 교차로. 그죠? 그다음에 통신 회선이 경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통신에서는 도로.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패킷 자체는 자동차라고 봐도 되네, 자동차. 그 다음에 경로 선택은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경로 선택은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비게이션. 그러면 패킷들이 들어왔을 때 어느 쪽으로 진행을 해줘야 가장 효과가 좋고 빠르겠느냐를 경로 선택이 정하는데, 이 고정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아예 처음부터 이미 경로가 정해져 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가상 경로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패킷 자체가 이미 경로가 확보돼서 진행이 되는 거니까 나는 여기에 암만 패킷들이 도로가 콱콱콱 막혀 있어도 나는 무조건 이쪽으로 보내줘.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고정 라우팅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착국 부호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도 해요. 착국 부호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범람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복사본이다. 복사본. 복사본을 이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패킷이 들어왔어요. 나는 복사본으로 들어온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들어오면 이 라우팅 입장에서는 가장 짜증이 나죠. 왜냐하면 이 패킷을 들어왔으면 나가는 경로가 들어온 데 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라고 가정하면 그 경로를 들어온 데 빼곤 다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들어오자마자 복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여기다 쓰고, 다 쏘는 거지. 모든 경로에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신뢰성하고 오류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혹은 속도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 우체국에서 편지를 뭘 합니까? 등기속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등기속달. 그런 것처럼 패킷이 여러 개가 생기니까, 복사본이 여러 개 생기니까 무조건 도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자체가 오류가 무진장 많아요. 무진장 많은 게 오류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킷을 보면, 인터넷을 보면 뭐잘 보이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오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통신 프로토콜 자체에서도 오류가 없다 이런 말이 나오면 틀려, 인터넷 프로토콜이. 어쨌든 신뢰성과 오류를 제거하고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그러니까 편지로 얘기하면, 우측으로 얘기하면 등기 속달, 속도를 좀 빠르게 속달,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경로로 다 보내니까 도착이 되었을 때, 목적지에 도착을 했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가장 빨리 들어온 놈이 있겠죠. 근데 빨리 들어온 놈이 만약에 손상을 입었다, 그럼 그 두 번째 들어온 놈을 수신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빠른 경로를 찾을 것이고, 오류가 생겨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는 등기 속달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 패킷들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계속 늘어나면 도로가 아주 꽉꽉꽉 막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플로딩 같은 경우는 이 패킷 안에다가 호카운트라는 걸 줘요. 호카운트. 그래서 뭐 255초다. 255초를 줘서 한번 복사될 때마다 이걸 호카운트라고 하는 걸 쓰지 않고요. 255초를 쓰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를 준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복사가 30번이 일어나면 이게 하나씩 감소되면서 결국 0이 돼버리면 모든 경로 선택해서 다 그 패킷을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용하는 거. 플로딩이란 말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플로딩. 복사본을 이용한다. 복사본을 이용해서 목적지까지 배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적응적 라우팅이 지금 실제로 많이 쓰는 형태가 되겠죠. 적응적 라우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로 선택이라는 거죠. 내비게이션처럼, 그러니까 옆에 또 교차로가 있고, 여기 옆에 교차로가 있고, 또 옆에 교차로가 있고, 옆에 교차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 상황이 이때 이 경로들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정보 획득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정보 획득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빨리 가는지 얘 스스로 뭐야 경로들을 정보를 검색해가지고 얘가 그 정보를 획득하면 패킷들이 들어와서 얘가 아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겠구나를 판독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로 테이블을 만들어가지고 가장 차가 별로 없는 패킷들이 전혀 없는 곳으로 진행시켜줄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 즉 라우팅 프로토콜을 적응적 라우팅 프로토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경로 선택 프로토콜이 있지 않습니까? RIP, ERP, EGP, BGP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바로 경로 선택 프로토콜인데 RIP 같은 경우는 16개 홉을 정보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요. 보통 교환기를 홉수라고 그래요. 홉수.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아니라 16개의 정보를 얻어서 그거를 가지고 그 바탕하에서 경로를 설정해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RIP라고 한다. 그 다음에 ERP라고 하는 것은 이 16개 그룹이 이게 만약에 16개까지 진행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경로라는 게 16개까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로를 얘기하면 전체 교차로가 16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 여기도 16이란 말이에요. 여기 서울이라고 가정하고 여기가 경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진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경로를 확보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여긴 또 못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랑 또 연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연계를 해야 되는 거. 이게 바로 ERP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EGP라고 하는 것은 이게 우리나라 땅이야. 우리 땅은 경로를 확보를 할 수 있다면 또 미국 쪽에도 경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거를 서로 연계해 주는 걸 EGP다. 요렇게 정도만. 요런 것들이 다 뭐라는 것만 아, 경로 선택 프로토콜이구나 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래픽 제어라는 게 나오죠. 트래픽 제어. 교통으로 보면 아주 이해가 편하죠. 교통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에는 흐름 제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채증 제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교착 상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룩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룩업. 자, 일단 흐름 제어를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는 얘는 일단은 두 노드 간에, 두 컴 간에 흐름을 제어하는 거죠. 두 컴퓨터 간에 패킷 수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네트워크 간에 패킷 수를 조절한다. 네트워크 간에 패킷 수. 그래서 얘를 시험적으로 보면 얘는 어떻게 이해하시는 게 좋다. 얘는 데이터 링크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링크 계층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제공하는 기술이고 이거는 역시 네트워크 계층에서 요게 지금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킷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두 개의 노드만 통신선에서 패킷 수가 제대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절해 주는 기술, 이걸 흐름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중에 초코 패킷이라는 게 있어요. 초코 패킷은 뭐냐면 초코 패킷은 예를 들어서 이 패킷들의 간격이 1초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도 뭐가 존재할까요? 저장소가 존재하겠죠. 그럼 너무 꽉 차게 되면 여기서 초코 패킷을 하나 써요. 그러면 초코 패킷 하나 날라왔을 때마다 3초를 지연시켜라. 자,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 이 저장소가 꽉 저장소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물론 이 정도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 패킷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뭐 800개, 8000개 이렇게 했죠. 그럼 이 정도가 한계점이에요. 여러분, 그 한강이 만약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한계 수위라는 게 있잖아요. 위험 수위. 그러니까 여기까지 패킷이 다 차면 속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정도가 돼야 원활하다는 얘기입니다. 패킷이. 그럼 이게 오버가 되면 뭐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야. 흐름 제어를 해야 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너무 많이 차면 안 되니까 패킷이 계속 들어온다고 했을 때 야, 도저히 안 되니까 3초 지연시켜라 그러면 4초가 되는 거고 또 한 번 보내면 7초가 되는 거고 이게 패킷, 초코 패킷을 쏠 때마다 점점점 지연해주는 이런 작업을 우리는 흐름 제어 중에 초코 패킷 기술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슬라이딩 윈도우라는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하죠. 슬라이딩 윈도우. 흐름 제어 기술이고 얘는 어떤 형태의 개념이냐면 여기다가 상대편한테 네가 나한테 보낼 수 있는 게 만약에 30개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이제 여유분이 30개가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서 패킷이 이만큼 찼어, 두 개가. 요 여유분이 30개 정도가 있다고 가정하자고. 그러면 30개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내요. 네가 나한테 30개를 한꺼번에 보내도 좋고 하나씩 보내도 좋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이 크기가 뭐냐면 슬라이딩 윈도우예요. 슬라이딩 윈도우 사이즈라 하죠. 윈도우 사이즈 크기. 이 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신 상태가 정상적이고 문제가 없었다면 이 30개를 항상 고정시키다가 만약에 흐름이 별로 안 좋다, 받아봐도 지금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패킷 수를 줄여주는 거고 20개로. 와, 아주 원활하다. 남아있는 것도 별로 없고 텅텅 비어있다는 패킷 수를 늘려주는 거죠. 뭐 50개든 40개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신 측에서 패킷이 제대로 들어왔을 때 정상적인 게 30이라고 했을 때 너무 지금 부하가 걸려서 안 되겠다 그러면 패킷 수를 줄여주고 좀 괜찮다 하면 눕혀주고. 그래서 부정적인 신호가 들어오면 패킷 윈도우 사이즈를 좀 줄여주고 그 좀 원활하게 ACK 상에 긍정적인 응답이 들어오면 패킷 사이즈를 늘려준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윈도우 사이즈, 슬라이딩 윈도우는 흐름 제어 기술이고, 그죠? 기억하시고,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이 윈도우 사이즈를 늘려줄 때는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원활할 때, 소통이 원활할 때는 그 다음에는 50으로 던져주면 50개를 보낼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기술을 슬라이딩 윈도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증 제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흐름이 막히면 어디가 될까요? 사거리 교차로가 막히겠죠? 여기가 교차로, 아까 앞에서 그렸던 교환기 모양, 여기도 이렇게 교환기 모양이에요. 여기도 있단 말이지. 그럼 이렇게 연결이 됐다고 합시다. 여기도 뭐가 있을까요? 저장소가 존재할 거고, 여기도 저장소가 존재할 거고, 여기도 저장소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꽉 찼고, 여기도 꽉 찼어요. 그럼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기술, 이것을 채증 제어라고 합니다. 채증 제어.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채증 제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고 이 채증 제어는 네트워크 계층의 기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착 상태는 어떻게 될까요? 교착 상태는 우리가 운영체제의 파트에서도 배웠죠. 교착 상태는 그런 맥락과 비슷하긴 한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교착 상태는 어떤 거냐면 여기 패킷들이 다 찼어요. 꽉. 여기 패킷들이 다 찼어. 이게 패킷이 일로만 가. 여긴 텅텅 비었는데 일로만 가려고 그래. 일로는 안 가.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앞에서 경로 선택을 배웠죠. 이 경로 선택에서 고정 경로라고 하면 나는 무조건 가는 경로가 이쪽이야. 그럼 꽉꽉꽉 다 찼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다 이쪽으로 보내. 보낼 수가 없잖아. 받을 수가 없어. 또 여기 있는 경로도 마찬가지야. 얘 일로 보내려고 그래.
교환기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자동차 도로라고 했을 때 교차로라고 했잖아. 일로 진행할 수도 있고 일로 진행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 꽉 차고 여기 꽉 찼어. 서로 가려고 그래. 갈 수 없잖아. 뭔가 비어 있어야 교환이 일어나는데 비어 있지 않으니까 서로 막혀버려. 이 상태를 우리는 뭐라 한다? 교차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룩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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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막혀서 인터넷 대란 형태를 룩업이라고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이제 트래픽 제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프로토콜. 자, 일단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신 프로토콜에 대한 정의. 통신 프로토콜의 정의를 한번 보세요. 어떤 개념이죠? 통신 프로토콜. 프로토콜이란 말은 약속의 의미입니다. 약속.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것은 두 컴퓨터나 두 데이터베이스 간에 두 프로그램 간에 데이터 송수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하드웨어적, 소프트웨어적 문서상의 약속을 뭐라 그런다?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두 노드가 될 수 있는 건 컴퓨터끼리도 될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끼리도 될 수 있고. 어쨌든 이쪽에서 이쪽 데이터를 원활하게 보내기 위해서 서로 약속을 해야 된단 말이야. 기계적으로 약속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약속할 수도 있고, 문서상의 약속을 할 수 있다. 이게 통신 프로토콜의 정의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의 분류 중에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 이런 것들, 단일적이냐 구조적이냐 대칭적이냐 비대칭적이냐 이런 형태 중에서 그 단일적이냐 구조적이냐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딴 거는 별 의미가 없고요. 그거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 통신 프로토콜 구조 간의 관계와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랑 같이 매치돼서 이제 같이 보도록 하세요. 자, 통신 프로토콜이 단일적이냐 구조적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일적이라는 건 한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이 구조적이라는 것은 부품화, 부품 혹은 모듈 혹은 레이어라는 말을 써요. 레이어. 레이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든 덩어리가 하나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 얘는 어떻게 돼? 한 덩어리가 여러 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컴퓨터가 만약에 컴퓨터가 부품이 있잖아. 모니터도 있고 뭐 키보드도 있고 본체도 있고 하나요. 그것이 단일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컴퓨터에 있는 거는 나사가 없어. 그냥 다 붙어버린 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 마우스가 망가졌다. 그럼 우리 교체할 수 있어야 돼. 그게 부품화된 거 아니야. 그죠? 마우스가 망가졌다 그러면 이 컴퓨터 갖다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단일적이라는 얘기죠. 단일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일체, 단일적.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그래서 자동차라고 보자고. 단일적으로만. 바퀴가 하나 있어. 빵꾸 날 수 있잖아. 단일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전체가 빵꾸 나서 갖다 버려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구조적인 게 바로 부품화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것이 왜 통신 프로토콜에서 의미가 있느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 A라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컴퓨터가 많이 있겠죠? 이렇게. 여기 B라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컴퓨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문서상의 프로토콜도 존재하겠죠? 그럼 항상 이 A 네트워크와 B 네트워크와 똑같은 형태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기계도 똑같고 소프트웨어도 똑같고 여러 가지 기술도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잖아.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어떤 특정한 하나의 부분이 다르다고 한다면 이게 단일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자고요. 여기서 통신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나 장비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도 하나로 구성되어 있다. 한 부분이 틀린다 그러면 서로 어떻게 돼? 통신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단일적으로 구성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혹은 하드웨어를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문서상으로나 계층 구조로 나눠주자는 얘기지. 구조적이라는 건 계층, 이게 계층이라는 말이거든요. 이렇게 나눠주자, 그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로 나눠주고, 이거 하나하나상 어떻게 따로따로 기능이나 특성을 구분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봤을 때 이 한쪽이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여기는 별 문제가 없잖아. 얘만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얘만 해결할 수 있는 장비를 갖다 대면 여기랑 통신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단일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여기가 문제가 돼서 한 덩어리니까 여기가 문제가 생기면 다 바꿔야 되지만 이렇게 부품별로 구분을 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 기술적으로 달라도 그 특정한 부분만 교체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찾으면 되니까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신 프로토콜을 구조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토콜의 구조를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7번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거기를 좀 참조하시면서 보도록 하시죠. 일단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 프로토콜을. 이게 부품화시키는 겁니다. 여기는 응용 소프트웨어, 응용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응용, 여러분 고급이라고 쓸게요. 고급, 그 다음에 여긴 중급, 여기는 저급이라고 합시다. 자, 우리가 통신을 할 때 전화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전화를 할 때 전화번호를 누르고 전화하잖아요. 그렇죠? 사용자가 쓰는 측면의 약속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고 고급적인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 있고 기계, 뭐 신호, 기계, 물리적인 거. 내가 만약에 전화를 한다 그러면 전화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날아간다고 합시다. 이게 안녕이라고 하면 이것들에 대한 약속이 다 뭐야? 저급적인 약속이다 이 말이지. 고급적인 약속은 뭐야? 여러분이 쓰는 거니까 전화를 한다면 전화를 걸고 말을 걸잖아. 전화 받고 나서. 무조건 말 걸고 전화하지 않잖아요. 그러한 약속들을 우리는 고급 측면이라고 보면 이 세 개의 등급. 그래서 여기서 말한 거를 누가? 중급 레벨에서 처리해주고 일로 변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람이 말한 거를 기계의 신호로 바꿔주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보시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준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일단 TCP/IP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죠. TCP/IP 여기 응용 계층 여기 한 칸을 더 그려야 되겠군. 이렇게 응용 계층 링크 계층이 두 개를 차지하죠. 이게 두 개. 여기 네트워크 계층. 거기 책에 있는 대로 중급 레벨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잡겠습니다. 여기는 물리 계층. 그 다음에 여기는 전선 계층. 그 다음에 여기는 인터넷 계층.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TCP 계층이라고 하고요. 여기를 IP 계층이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이 알아주셔야 할 것은 인터넷 프로토콜이 바로 이거다. 인터넷 프로토콜은 TCP IP다. 그 계층 구조는 응용 계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송 계층이 있고 인터넷 계층이 있고 물리 계층이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통신 케이블이 필요하고 어떤 신호가 필요하고 어떤 패킷망이 연결해야 이런 것들은 다 어디서 규정짓고 있다는 거야. 물리 계층에서 규정짓고 있다. IP 계층 패킷을 목적지까지 배달해주는 기술은 요 계층에 규정되어 있다. 서로 패킷을 보낼 때 주소가 틀리다 그러면 요 부분을 바꿔내면 된다는 얘기고 이건 전송 플레임 계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응용 계층이라는 건 여러분이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이죠. 뭐 HTTP라든지 뭐 텔넷이라든지 원격 접속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어디다? 응용 계층의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용자 측면의 기술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구조화로 된 게 TCP/IP고 이런 구조가 다양하게 나타나니까 바로 OSI 7 레이어라고 하는 표준 구조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7개 계층으로 이렇게 돼야 되겠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층이 역시 물리 계층. 여러분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돼요. 데이터 링크 계층. 그 다음에 네트워크 계층, 그 다음에 전송 계층, 그 다음에 세션 계층, 그 다음에 표현 계층, 그 다음에 응용 계층입니다.
자, 이렇게 일곱 개의 계층으로 분할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이 사용하는 프로토콜 구조가 바로 응용 계층이고, 맨 밑에 층이 물리 계층이고, 각각의 기술을 다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순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계층의 순서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 거기서 규정 짓고 있는 기술들은 같이 다 알아두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뒷부분에 보시면 그 OSI 계층이 나오죠. OSI.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응용 계층, 표현 계층, 세션, 전송, 네트워크 요 일곱 개 계층을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여기와 여기와 여기다. 유사야, 유사. 얘하고 얘하고 유사.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TCP 플레임을 만들어내는 이런 프로토콜 자체는 OSI에서 7 계층과 유사하다. 인터넷 계층은 얘와 유사하다. 물리 계층은 두 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순서도 암기해 두셔야 되겠고요. 기능은 조금 이따 나오는 내용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요런 관계 있죠, 관계? 요 관계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랜 계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랜 계층. 랜 계층은 하루 두 개, 하위 두 개. 물리 계층과 데이터 링크 계층. 자, 요 내용은 나중에 책을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을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랜 계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하위 1, 2 계층을 말하는 거야. 보통 우리가 랜이라고 하는 것은 뭐 PC방 형태를 랜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론으로 얘기하면 랜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다가 통신선 연결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기술까지만 우리가 랜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X25 계층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에 연결해주는 프로토콜이죠. 여기는 물리계층, 그 다음에 여기는 링크, 데이터 링크 계층, 그 다음에 여기는 패킷 계층. 여기를 데이터 링크는 플레임 계층이라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구조를 잘 보세요. 구조를 보시면 패킷 플레임 요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X25 계층 구조가 뭐냐 하면 세 가지란 얘기죠. 또 다른 말로 하위 3계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게 기준이 되니까 랜 계층은 뭐냐 하면 하위 1, 2계층을 말한다. 패킷 계층 요 세 개 있는 거는 X25. 그 다음에 ISDN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ISDN의 하위 3계층은 베어러 서비스라고, 전계층을 지원해 주는 거는 텔리 서비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이거예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순서하고, 나오는 문제는 순서하고 각각의 기능, 영어로 알아두시는 거고, 요거와 요의 관계, 그 다음에 랜계층이 하위 2계층이라는 거, 그 다음에 X25가 하위 3계층이라는 거, 요 구조적인 부분, 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각각은 요거 설명을 할 거고, 요것도 따로 설명을 할 테니까 전체적인 구조를 좀 살펴보세요. 자, 그래서 지금 그 통신 프로토콜에서 통신 프로토콜 분류 중에서 단일체고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의 주요 기능과 실제 예가 있죠. 그것도 한번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통신 프로토콜의 관계 설명이 드렸죠. 예. 자, 일단 요 내용에서 가장 첫 번째인 인터넷 관련된 인터넷 워킹과 OSI 7 계층을 따로 뽑아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